안녕하세요. 사연자 사장미입니다. 제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. 사장미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누가 교내에서 외투 착용을 해? 네? 외투 착용 가능한 줄 알았는데. 선생님한테 말 듣고 하는 거야? 얼른 옷 내놔. 네. 학생이 말이야. 한 달 뒤에 찾으러 와. 안녕하세요, 쌤. 그래.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? 뭐야? 네. 왜 쟤네들은 안 잡지? 네. 나 방금 저 쌤한테 옷 뺏겼는데 왜 너넨 안 잡아? 응? 너 누구야? 아, 장미. 얼마 전에 전화 갔잖아, 시골에서. 아, 쌤한테 옷 뺏겼어? 조심 좀 하지. 저 쌤 은진이 삼촌이시거든. 우리 은진이 덕분에 나도 안 걸렸다. 개꿀. 그게 뭔 상관이야? 누구는 옷 뺏겨서 추워 죽겠는데. 야, 너 말 조심해. 은진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. 뭐? 왜? 은진이한테 찍히면 학주한테도 찍히는 거니까 조심 좀 하라고. 에이, 뭘 찍히는 것까지야. 그게 학생 차별이지. 장미야, 학교 편하게 다니고 싶지 않아? 전화 오자마자 너무 나대면 보기 안 좋은 거 알지? 은진아, 오늘 뭐 먹을래? 내가 쓸게. 이 친구는 진상임. 겉모습으로 친구를 사귀는 아이죠. 장미야, 가방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. 야, 이거 어디 거야? 이거? 아빠가 사오셔서 어디 건진 잘 모르겠네. 그래? 야, 상표 보면 되지. 뭐야, 브랜드 없는 거였네? 야, 이런 가방 메고 다니면 안 창피해? 브랜드 있든 없든 뭔 상관이야. 그냥 튼튼하기만 하면 되지. 아니, 우리 학교 좀 비싼 학교라 애들 대부분 명품 가방 들고 다니잖아. 야, 너희 아버지도 진짜 너무하신다. 인쇼에서 10,000원 주고 살 법한걸. 장미야, 혹시 너희 아빠 무슨 일 하셔? 그걸 왜 물어? 아니, 우리 학교는 친구들끼리 이런 거 다 공유하거든. 직장은 따로 없으시긴 한데. 뭐? 직장이 없으시다고? 야, 그럼 말로만 듣던 그 백수 뭐 이런 건가? 뭐 백수까지는 아니시고. 웬일이야. 야, 우리 학교 학비 진짜 비싼데. 너희 부모님 좀 힘드시겠다. 별로? 예쁘게 생겨서 친구 좀 할까 했더니 안 되겠다. 처음엔 되게 특이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장미야, 우리 이번에 쌤 생신 선물 사드릴까 하는데 너도 같이 할래? 그래. 인당 10,000원씩 걷기로 했는데. 아, 10,000원? 아니다, 넌 그냥 5,000원만 내. 응? 왜? 아니, 그런 지갑 쓰는 거 보니까 너한테 10,000원은 너무 큰 돈일 것 같아서. 큰 돈이긴 하지만 낼 수는 있어. 우린 한 달 용돈 100,000원 정도라 괜찮은데. 너 한 달 용돈 얼마 받아? 난 정해져 있진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받는데? 그럴 줄 알았어. 원래 못 사는 애들은 용돈 저렇게 받는다더라. 응? 장미 못 살아? 시골에서 전화 갔잖아. 아빠가 아직 직장도 못 잡으셨대. 야, 진상임, 내가 언제 그랬어? 미안, 이런 거 말하면 안 됐나? 근데 장미는 우리 학교 학비 내기도 벅찰 텐데. 그냥 선생님 생신 선물은 우리끼리만 할게. 가자, 은진아. 장미 예뻐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. 야, 듣겠다. 야. 우리 아빠 직장 못 잡으셨다는 말 한 적도 없고 학비 내기 벅차단 말 한 적 없어. 괜히 없는 말 지원해서 사람 바보 만들지 마. 뭐야, 쟤? 진짜. 야, 내가 저번에 들었는데 우리 학교 이사장 외동아들이 건물주래. 건물주? 진짜 인생 자기들끼리만 산다. 아, 얘들아, 우리 수행평가 조사하는 거 두 명씩 나눠서 하래. 어떻게 나눌까? 대댄지 이걸로 나눌까? 야, 요즘 누가 유치하게 그런 걸로 팀 나누냐? 그럼 어떻게 나누는데? 이걸로 나누면 되겠다. 지갑 명품 쓰는 애들이랑 문방구 지갑 쓰는 애들. 응? 그게 뭐야? 아, 개심박해 진짜. 그치? 이런 거 쓰는 니네 둘이서 같은 팀에? 나 은진이랑 같은 팀이다. 꺼심박해. 그게 더 유치하기만 한데. 왜? 서로 수준이 비슷해야지 마음이 더 잘 맞지 않겠어? 그래도 누가 이런 걸로 팀을 나누냐? 너 명품 쓰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? 그냥 눈앞에 지갑이 보이니까 그런 건데. 왜? 명품 없어서 찔려? 그만해, 장미야. 싸우지들 마. 아, 배고파. 밥 먹고 하자, 우리. 나도.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가자. 쟤네랑 같은 조 하는 게 아니었는데. 장미, 너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귀 하나도 안 주고. 저런 걸로 끝나느라고 하는 게 안심하잖아.
장미 멋있다. 이후로 진상임의 무시는 더욱 심해졌는데요. 와, 장미 전화 오자마자 채웠어? 진짜 미쳤다. 너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린지 몰랐어. 오늘 기분도 좋은데 너네한테 햄버거 쏠게. 진짜? 헐, 장미 멋지다. 장미야, 상 한 번 받았다고 햄버거 쏘는 거 너한테 좀 부담되겠다. 또 시작이네. 왜? 너도 같이 갈래? 내가 그런 걸 왜 먹냐? 그리고 햄버거 하나에 좋아하는 니네들 수준도 참. 우리 아빠 같았으면 반 전체에 명품을 쫙 돌렸을 텐데. 진짜? 당연하지. 아빠가 언제든 말만 하라 했거든. 햄버거가 뭐냐, 햄버거가. 아휴, 초딩도 아니고. 점심은 맛있게 먹었고. 네? 요즘 학교 생활은 좀 어때? 그냥 잘 적응하고 있어요. 왜 부르셨어요? 장미야. 그 저번에 너가 옷을 맡아놨잖아. 이거 돌려주려고. 맡아놓은 게 아니라 뺏은 거 아니신가. 여튼 감사합니다. 장미야,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장미가 우리 학교 이사장님 손녀라면서. 이사장 손녀가 장미라고? 아, 그건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애들이 알면 좀 곤란해서. 아, 당연히 알지. 근데 혹시 이사장님께 나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니? 아, 교사가 권력 남용해서 학생 옷 뺏고 또 자기 조카한테만 잘해주는 거요? 아, 권력 남용이라니. 내가 그런 적은 절대 없었는데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하지.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잠깐만, 잠깐만. 우리 학교 이사장 외동아들이 건물주래. 할아버지는 이사장이, 아빠는 건물주였다는 거야? 와, 진짜 다이아수자잖아.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장미야. 뭐야? 안녕. 너 다 들었어? 어? 뭘? 아니야. 장미야, 오늘 급식 스테이크래. 나랑 같이 먹을래? 갑자기 왜 친한 척이야? 왜? 내가 우리 장미 얼마나 애정하고 아끼는데. 너 다 들었구나. 장미야, 오늘 우리 집 갈래? 흙수저 취급할 땐 언제? 갑자기 왜 이러던데? 장미야, 무섭게 왜 그래? 미안한데 그렇게 돈으로 끝나는 애랑은 친구할 생각이 없어. 뭐? 아씨, 비 맞춰주기 존나 힘드네. 야, 너 좀 잘 산다고 이제 친구한테까지 갑질하냐? 갑질? 갑질은 그동안 네가 나한테 했던 것들이야. 아, 진상임, 너 이번에 장려상 받았더라? 그게 뭐? 아니, 어제 너가 그러지 않았나? 상 받으면 우리 반 전체의 명품 싹 다 돌릴 거라고. 내가? 내가 언제?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말고. 뭐래, 나 그런 적 없거든. 아, 그래? 서우야, 상임이 상 받은 거 알아? 상임이가 상 받으면 우리 반 전체의 명품 싹 돌린다고 했었지. 어, 맞아, 그랬었어. 뭐야, 상임이 그럼 우리 반의 명품 쫙 돌리는 거야? 뭐? 상임이는 햄버거 따위 먹지 않는 금수저니까 명품 정도는 돌릴 수 있겠지? 아니, 그게... 맞아. 상임이는 용돈도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받잖아. 애들도 너무 좋아하겠다. 얼른 알려줘야지. 잠깐만. 말하지 말아주라. 그것 봐. 지키지도 못할 말 하지를 말든가. 그리고 상임아, 돈 몇 푼 있다고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너 자존감 올리려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친구 사귀지 마. 이날 이후 상임이는 더 이상 저희를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.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잠깐! 국기 영상 보고 가실게요! 호호이! 장미는 우리 학교 학부 2대에서 뭐? 아...